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럼 넘어갈까요? 네, 자연스럽게 주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 주식. 부동산은 2.5배, 주식은 0.9배. 예, 이제 뭐냐면, 네.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2주 전인가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주제예요. 도대체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네. 이거의 시나리오를 고민하게 된 거죠. 당연하죠. 네. 개인들이 저렇게 강력해졌으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그래서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느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다른 연구 자료인데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소비가 안 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올라가면 그냥 부채도 많고 하던가 그렇죠. 네.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네. 아주 미세하지만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동산의 자산 효과를 얘기하지만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산 효과가 크지 않다 한국에서는. 제일 이게 재밌는 그림인데 막상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터진 거예요. 아파트에서. 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베이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보통 주시장의 PER 같은 자료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 PER 보면 서울 아파트는 13배가 넘어갔거든요. 굉장히 비싸죠. 네. 그러니까 서울 주택은 사실 상대로 싼 편인데 네. 근데 이거는 보면 뭔가 좀 비싸고 또 굉장히 쏠려 있단 말이에요. 서울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뭐 이걸 보면 부동산에 빠진다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되면 거래 가격의 속성은 비슷하거든요. 많이 선방형 됐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신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본소득 얻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겠죠. 이제 실주택자 외에는 난 부동산은 좀 지켜보겠어.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좁은 아주 부동산 자금이 주시장으로부터 성격이 달라서 확 안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일부라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냥 네. 정부 정책에 부동산 스물 몇 번째 정책이 나오면서 그 우리 뭐 건물주분들과 아파트 네. 다세 아파트 다량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네. 똑똑한 물건 하나만 갖고 있자 두 개만 갖고 있자 스탠스로 바뀌어지면서 서울과 세종 뭐 대전 이쪽으로 많이 몰린 거죠. 그렇죠. 저 데이터를 보면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들어가면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인데 그렇죠. 주식도 네. 맨날 헷갈려 죽겠는데 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저렇게 거래가 네.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를 가격의 속성을 자꾸 말씀해 아 이거는 많이들 치고받았구나.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크게 돈 먹기는 만만치 않겠구나.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 정도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일부 자금이 오겠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예금을 보면 이자가 0.9, 0.88이래요. 네네. 1%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이 우리나라 25%, 실물이 75%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금융자산, 이게 선진국 단 이 정도 비율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전월세 보증금이 있단 말이에요, 6%가.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금융자산이 되게 적다는 얘기겠죠.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자산 잡아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인도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더 직접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2019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5,057조고요. 네. 원래 이게 항상 높았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이 당시에는 이 정도 벌어졌었는데 네. 한국의 GDP에 비해서 GDP예요 이게. 근데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GDP의 100% 정도 수준으로 왔을 때 좀 주춤한데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5,057조고 주식이 한 1,717조 코스피 네. 합쳐서 그냥 부동산 대비는 한 34%인데 GDP 대비해서는 89.5%. 그러면 여기서 한번 100% 오면은 한 2,450 정도예요. 사실 그렇죠. 그게 네네 맞습니다. 부동산 대비는 한 34% 정도였는데 이걸 프로젝션을 해봐서 뭐 주진 씨가 이제 21일 기준이었어 그때 근데 1,877조인데 부동산 40%면 2,124조 한 2,600 정도 나오고. 과거에 부동산이 40%씩 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네. 43%, 딱 40은 아니지만. 그러면 네. 40% 가면 한 2,600에서 2,65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이 들어와서 확 올라선다면 이게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지만 네.
하방을 열기보다는 이걸 보면 그래 유동성 플러스 경기 개선 기대로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전제는 모든 이게 부동산이 올라올 때 특징이나 GDP 이상으로 올라올 때는 항상 GDP가 좋아질 때 올라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안 좋아지는 시기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네. 내년에 좋아진다면 여기까지 열고 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저희들 접근식이에요. 그래서 아, 유동성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 정도. 뭐 어떤 분은 뭐 3천, 4천, 5천까지, 4천까지 나오더라고 이제.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고. 지금 뭐 모 자산운용사의 그 자문사죠. 전문님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고 센터장이랑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도 네. 내년 뭐 연말까지 3천도 본다.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GDP가 올라오면 그만큼 그렇죠. 늘어나니까. 그리고 혹자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소비 억제가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백신이라는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언택트 종목들은 빠지지만 소비로 인해서 그 내수주들도 좀 올라오고 그럼 경기가 활성화가 급격히 웅크렸던 게 막 터지면서 실적이 그동안 웅크렸던 실적도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시나리오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첨부하자면 네. 이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한번 받잖아요. 상처. 네. 회복받는데 좀 오래 걸려요. 네. 사람의 해고도 많아질 거고 네. 우리나라 수많은 여행 회사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엄청 구조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는 벌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자영업자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니까 명동의 알짜배기 건물들 네. 공실 나왔다 맨날 주수 나왔다 그렇죠. 어떤 분은 네. 큰일 났다 하겠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걸 사야겠다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부동산을 정말 하는 사람들이라 네.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만나는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후의 세계를 반드시 주식으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조재편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우리 사회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치유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만 그렇죠. 그렇게 있냐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내년에 좋아지는 그림을 갖고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그 부정이라보다 그거의 어떤 성기능 중에 하나가 최근 주식시장에 엄청난 개인들 매수하니까요. 네. 표현하면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강원랜드를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경마장을 갈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뭐 심지어 젊은 친구들이 PC방을 갈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다 그러니까 요새 네. 우리 러브 액츄얼리의 이제 네. 대사 중에 사랑이 어디에나 있어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러브 액츄얼리도 보시나요? 아, 저 영화 네. 좋아합니다. 네. 근데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주식이 어디나 있잖아요. 어디 가도 주식 얘기하고 네, 있는데 저희가 또 네.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그림과 연결되는데 통념상으로는 저렇게 사방에 주식을 하고 있으면 주가 폭락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격언 중에 옛날에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SEC의 초대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구두 닦으러 갔다가 네. 구두 닦는 분이 주식 투자를 물어봐서 자기가 주식 다 빨았다고 해서 월가에서는 이제 칵테일 파티 벌어져 주식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네. 네. 실제로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유동시총을 갖다가 고객의 예탁금으로 나눠주면 재밌는 거는 이게 늘어난 뒤에 주가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률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공영 예탁금의 급격한 증가, 개인들의 흥분하는 홍조 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제 끝이다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네. 앞으로 몇 년간을 놓고 본다면 이게 또 우리가 몰랐던 주식 세대의 유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IT 버블 때 장미디어, 사이버텍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 거래하면서 시작했던 세대. 네, 네. 그때도 똑같이 네. 주문이 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주문 넣어놓고 체결되면 술 먹으러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세대가 생기겠죠. 그때 그 엄청나게 한 1, 2년간 박스권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그게 네. 2000여 때도 그렇고 요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주식시장이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제자리를 와요. 그렇죠. 갔다가 이 국면들을 엄청 하면 걷거든. 처음에 네, 네. 들어온 뒤에도 네. 왔다가 이렇게 막 네. 이런 변동성의 구간들이 항상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이 변동성 나고 돈이 들어왔는데 막 출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요때처럼 그냥 바로 올라간 데도 있지만 뭐 규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시장에 어쩌면 개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뭐 상투다 얘기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또 동시에 굉장히 변동성이 수반될 수가 없고 왜 개인들 경험이 적은 개인들이 맞습니다.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개인들은 이제 아마 이런 걸 만약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휩쓸려다닐 확률이 높고. 네. 이 페이지에 보면 네. 2011년도부터 2017년도에 박스피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차화정이 엄청나게 그쵸. 핫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저때 고객 예탁금이 2003년도에 급등이 나오고 변동성을 막 주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랠리가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2011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박스피가 있을 때 그 전에도 고객 예탁금이 그 전보다는 확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변동성을 좀 주고 갈 종목만 갔었던 기관 장세에서 차화장이 갔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변동성은 좀 앞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쭉 우상향하고 3,000, 3,500 막 치고 올라가 어쩌면 4,000까지 가는 흐름은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저는 사실 그런 변동성보다는 변동성은 주는데 결국에는 갈 종목만 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딱 잡아놓고 갈 종목만 가는 장세가 앞으로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과거가 똑같지 않다. 우리가 근데 이제 비슷한 국면을 한다 굳이 이때예요. 이때. 왜냐하면 네. 이때가 이제 IMF가 있었고요. 네. 정부가 들어선 뒤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조현과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지 소로스도 그때 왔다. 네, 뭐 네.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놔요. 네. 최근 비슷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정부가 손실을 얻어서 떠안는 정책. 네, 그 당시 네. 이제 영화 산업에도 그런 걸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보면 굉장히 주가가 이러다가 보면 이제 이때 뭐 카드 사태도 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겨서 네. 주가는 개인들도 이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활발할 때거든요. 네, 네. 새로운 게,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창출돼서 여기서 네이버가 나와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뭐 그때와 똑같진 않겠지만 경제가 만약 이번에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굉장히 부동산의 동산으로 무브온을 시키려고 하는 이게 나오는 측면에서 보면 이때와 좀 비슷한데 공통점이 아까 말씀했지만 돈이 들어오면서 변동성도 동시에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굉장히 단타 매매들도 많이 할 수 있는 네. 상황.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사고팔고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하거든. 근데 이제 네. 드린 말씀은 주식시장의 유동시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탁금을 네. 이제 보실 때 그냥 유동시총을 놓고 보면 항상 이런 국면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법 굉장히 비싸. 이 과거에도 우리나라 GDP 100% 다가오면 항상 주가는 조정 받았어요. 네. 아까 보면 2,450 이게 만만한 지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 네. 위에서는 뭐 2,500을 네. 가다 2,600.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버블의 정점이 나오려면 이게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네. 이 보이시니까 이렇게. 네. GDP가 쫙 올라오면서. 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렇죠. 네. 기업이 조합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GDP가 내려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부분을 다 유동성으로 다 커버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만 항상 과거에도, 아까 제가. 네. 과거에도 부동산에서 약간 일부 자금이 와서 주식이 40% 정도 되면서 올라왔던 시장. 그렇죠. 항상 처음 나는 역사는 약간 비슷한 라임이 비슷하게 돌아선다는 네. 반복된다는 마크 트웨인의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GDP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버블이 나올 확률이 높지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증시가 확 올라오려면 그거 외에도 뭐 다른 뭐 배당이라든가 자산주 매입 속각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네. 좀 미약하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는 이제 3개월 놓고 보면 이런 변화가 있지만 어쩌면 장기적인 방향에서 본다면 그래도 큰 머니 무브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는 또 경기가 좋아졌을 때 버블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두 달 될지 뭐 한 달 끝났을지 모르고 제가 틀려서 뭐 이미 바닥이 나왔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봐요. 하여튼 네. 여하튼 이 국면에서 좋은 기업들 잘 사두면 네. 내년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이 스탠스가 네.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떤 현상을 확인이 되면 여기서 이제 쉬어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뷰가 확 바뀌는 어떤 부분이 현상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뭐 자기 이익에 하면서 이 기대값에 하면서 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게 나오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년에 이익 전망 같은 게 막연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이게 네. 좀 내려와야 되고 네. 결국 좀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이 나오죠. 나오면 네. 여러 조정이 있을 거로 봐요. 네. 그렇게 되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다들 뭐 이런 얘기만 할 거라고요. 아, 미래에는 무형제 시대고, 뭐 네이버 카카오엔 주식이 없고, 배터리만 얘기하겠지만, 네. 전부도 늘고 있겠지만, 성장이 굉장히 희소화되고 이랬을 때는 일부 종목만 갖고 하는 거지만, 네. 결국 제가 이제 저번부터 바벨 전략을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이게 확산되면서 그래야 GDP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버블이 나오면 GDP가 다 같이 좀 나오면서 나올 거예요. 아까 이제 네. 계속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화장자처럼 그것만 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산되면서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나아지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기업이 올라가요. 그렇죠. 뭐 내수만큼 돌 수가 없으니까, 네. 뭐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이 좀 좋아지고, 여기서 투자 사이클에도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돌아서야 되는 거죠.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대표 기업들의 실적 상향이 좀 화시화되면, 오히려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게 이런 거예요.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그래요. 내년 걸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게 나면 그때부터 더 사두고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때 수급의 주체가 굳이 말한다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들일 수도 있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더 트렌드하게 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포트폴리오 짜놓고 기다리는 게 보통 네.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럼 선생님 좀 쉬어가는데 포지션을 비중을 지금은 50%는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50% 이하로 좀 줄이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금 비중인데 저는 이제 주식은 항상 60% 정도는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네, 늘 네. 90이냐 60이냐 정도인데 개인이라도 네. 왜냐하면 항상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60% 정도가 제가 알 수 있는 맥시값이에요. 연금 비중 40% 정도. 그 정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40%는 어떻게 보면 90%를 내서 95% 만들기 위한 기회를 잡으라는 건데.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또 일부 종목들 이렇게 확 오기도 했었어요, 가격이. 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식을 60% 들고 있다면 그거 내에서 포트 조정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좀 센터장님한테 마치 개인 과외를 받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 한쪽 귀로 흘리시면 안 되고 곱씹어서 지수 변동성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치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의 종목들의 위치를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